다들 한 주 잘 보냈어? 오늘은 마파두부를 해보려고. 은근히 내가 중국 음식을 좋아하는 것 같아. 잊을만하면 짜장면이나 기름진 면 요리나 볶음밥이 생각나더라고. 양꼬치도 엄청 좋아하고. 오늘은 가성비 너무 좋은 마파두부를 할 거야. 김서방이 식사량이 엄청나서 혼자 살 때보다 확실히 남자가 있으니까 식비가 3배는 더 드는 것 같아. 물가도 보통 비싼 게 아니야. 시금치가 7,000원이라 놀라고 토마토 값도 과일과 야채 값도 너무 비싸졌어. 혼자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밀키트를 잘 이용하면 장봐서 요리하는 것보다 오히려 가성비가 좋을 거란 생각이 들어. 이번에 여름 휴가로 치앙마이 가서 키친 소품을 많이 사왔는데 확실히 이렇게 나무로 된 제품은 한국보다 동남아가 싼 것 같아. 이거 레몬즙 짜는 건데 집에 마늘 빻는 걸 잊어버려서 한번 여기다 해봤는데 꽤 잘 으스러져. 용도가 다양해서 좋다. 아무튼 오늘 두부 두모에 다진 돼지고기로 마파두부를 만들 건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총 1인 기준으로 6끼 먹을 수 있어. 맛도 진짜 꿀떡꿀떡 넘어가. 매콤 부드러운 두부랑 밥이랑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 간단하니까 꼭 만들어봐. 오늘은 내가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해줄까? 종종 내가 자기 전에 김서방한테 중국에 출장 가서 체류할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면 김서방이 기겁을 하더라고. 중국의 지도를 보면 땅이 엄청 커서 도시마다 계절이 달라. 1년 내내 사계절이 있는가 보면 1년 내내 아열대 지역도 있어. 아열대는 중국 베이징 전후로 중국 남부가 따뜻한데 여기로 중국 사람들이 신혼여행이나 휴가를 정말 많이 가. 재료 준비는 끝났어요. 이렇게 두부, 양파, 마늘, 홍고추, 청양고추가 집에 떨어져서 그 다음에 대파 이렇게만 있으시면 돼요.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가 중국 남부로 신혼여행을 떠난 거야. 공항에 내려서 짐을 찾고 택시 타려고 공항 밖에서 대기하는데 어떤 택시가 이 부부 앞에 딱 섰어. 여자는 먼저 뒷자리에 타고 남자는 나머지 짐을 실으려고 뒷트렁크를 열어서 짐을 넣고 딱 닫았더니 바로 택시가 출발한 거야. 아내를 데리고 그냥 그대로 출발했어. 남편이 정신 놓고 쫓아갔지만 당연히 놓칠 수밖에 없지. 중국 공안에 신고했지만 중국은 워낙 땅도 크고 택시나 일반차도 납치하겠다고 작정한 친구들은 번호판도 다 교체하고 다니기 때문에 사실상 납치범을 잡는다는 건 하늘의 별따기랑 같은 거거든.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 1년, 2년,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고 그렇게 전국 방방 곳곳을 아내를 찾기 위해 그 지역에 남아 신문에도 광고 내고 전단지도 돌리고 이 남자는 정말 최선을 다해 아내를 찾았다고 해. 근데 그때 당시 중국에서는 지역별로 서커스가 참 유명했어. 어느 지역에서 온 서커스 유랑단이 이번 주에 공연한다 하면 사람들이 야매라도 구하려고 난리도 아니었거든. 서커스장 공연 보면서도 도박처럼 하는 퍼포먼스도 많고 아무튼 그때 당시 지역 주민들에게 큰 유의를 준 행사가 바로 서커스 유랑단이었어. 중국의 서커스 공연을 나도 몇 번 참석해서 봤는데 이렇게 기괴하고도 이게 가능한가? 사람의 유연성이 정말 뼈가 없는 게 아닐까 할 정도로 작은 구멍으로도 들어가는가 하면 계속 돌아도 어지럽지 않나 봐. 보다 보면 정말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해. 중국은 애초에 이쪽 서커스로 나가려는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영재 교육을 한다고 해서 5살에 서커스 학교를 입학해서 훈련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교육과정 다큐멘터리를 보니 아이들이 정말 눈물을 흘려가며 훈련을 받더라고.
아무튼 이 남자가 우연히 자기 동네에 온 서커스 공연에 참석하게 된 거야. 서커스를 보고 있는데 이 남자 촉이 조금 이상한 거야. 서커스 공연하고 있는 사람 틈 사이로 어떤 여자가 앉아 있었는데 그 여자가 팔다리도 없고 눈물을 하염없이 흐르면서 남자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야. 자세히 보니 아주 오래전에 헤어진 자기 와이프였어. 그 여자도 공연 객석에 앉아 있던 남자가 자기 남편인 걸 바로 알아보고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겠지. 도망가지 못하게 팔다리도 잘라놓고 아무 말도 못하게 혀까지 잘린 상태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입으로 그릇 돌리기 같은 역할을 시켰다고 하는데 소리라도 질러서 나 여기 있다고 억울하다고 그래야 하는데 얼마나 답답했겠어. 뛰어갈 수도 말도 할수 없으니. 그래서 하염없이 그 자리에서 서서 남편만 보고 눈물을 흘렸나 봐. 그걸 남편이 알아본 것도 정말 대단해. 그래서 이 사건이 터지고 중국 전역에서 난리가 났대. 희대의 사건이고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라 TV에도 신문에도 온통 이 이야기가 가득했고 서커스단의 무지막지한 납치 살인 이런 사건들도 다뤄지면서 당시의 서커스단도 많이 사라지고 사건들도 다 뒤집었고 조사했다고 해. 이 이야기는 중국에 있으면서 친구들이 참 많이 이야기해줬어. 그 외에 중국에서 있었던 납치 사건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것이 알고 싶다는 굉장히 약한 수준이야. 와, 인간이 이렇게까지 할수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들어. 실제 거기서 살아난 사람들의 인터뷰도 생생하게 해주는데 보다 보면 밤늦게 잠깐 나가는 것도 어쩔 땐 정말 무서워. 어쨌든 세월이 한참이 흘렀는데도 그렇게 부부의 인연은 다시 이어진다는 것도, 그리고 서로를 단번에 알아본다는 것도 정말 신기해. 여자의 모습이 정말 많이 변해 있었을 텐데 말이야. 아무튼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별일이 다 있어. 밥은 출퇴근하다 보면 바빠서 그때그때 못하니까 미리 20개 정도 만들어서 다 얼려놓고 쓰는데 간편해. 요즘 밥잘 챙겨 먹고 있어? 식비가 살인적이라 매 끼를 다 배달을 먹는 것도 쉽지 않아, 그치? 나도 매달 고정 비용이 이리저래 많은 편이라 식비나 쇼핑이나 이런 거에 많이 아껴보려고 노력 중이야. 종종 친정 가서 물건도 털어와. 최근에 어머니 집에 들렀다가 2, 30년 사용했던 그릇이나 도기들을 가져왔는데 참 예스러운 것들이 오히려 더 예쁜 게 많은 것 같아. 어머니가 나보고 왜 이렇게 골동품을 좋아하냐고 하는데 그게 난참 좋더라고. 자, 오늘의 요리를 소개할게. 지우표 매콤 마파두부에 멸치, 마늘장아찌, 무채입니다. 밥이랑 먹으니까 딱 좋다. 하나도 안 매워. 매워? 약간 매콤.
맛을 계속 보다 보면 배가 차. 그럼 안 되지. 청력갈이야? 응, 구이. 남은 거는 내일 아침 출근할 때 또 살짝 전자레인지 데워서 먹고 가려고. 이게 은근 밥도둑이야. 최근에 내가 읽는 책이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인데, 작가는 내가 좋아하는 류시와 작가님이야. 남편이 이 책을 읽고 있는 나를 보고, 당신은 이번 책을 왜 이렇게 느리게 봐? 그래서 내가 말해줬어. 여보, 이 책은 말이야 머리로 읽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읽어야 해. 머리로 뭔가 정보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인도로 떠난 류시와 작가의 여행 속에 나도 들어가 그 상황에 함께 이입해서 읽으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 삶의 근원적인 의문에 사로잡혔을 때 우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나는 누구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보잖아. 글쓴이가 떠난 인도 여행의 그 문제의 해답이 과연 있을까 없을까? 챕터를 넘길 때 말이야 그렇게 재미있어. 인도 여행에서 만난 수도승들에게 뒤통수도 맞고 진정한 깨달음도 얻고 그 과정이 정말 다사다난한데, 내가 그걸 이입해서 보면 열이 받아 씩씩대다가 어떤 챕터에서는 오 맞아 맞아 인생이 그렇지 뭐 인정을 했다가 그 어떤 드라마보다 재미있어. 책은 글을 쓰는 작가와 그걸 읽는 독자가 만들어낸 한 편의 영화가 아닐까 생각해. 그 작가가 써놓은 글에서 내가 상상한 그 공간의 이미지도 있을 거 아니야. 챕터 중에 기억나는 것은 인도에서 그렇게 무임승차를 많이 한대. 이런저런 이유를 다 대가며 사람도 닭도 양도 버스 위로 안에도 빽빽하게 탄다는 거야. 어느 날처럼 버스를 탑승했는데 차장이 돈을 안 내고 타려는 성자에게 탑승할 수 없다고 난리를 친 거야. 순간 성자는 승객들에게 동정의 눈빛을 보냈는데 그 틈새로 장발을 한 류시와 작가를 그 사이로 찾은 거지. 성큼성큼 다가와 이런 말을 해. 나는 그대를 만나러 이 버스를 탔다. 그러니 그대가 나 대신 차비를 무는 것이 당연한 일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작가는 모른 척하고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성자는 포기하지 않고 작가의 어깨를 두드린 거야. 작가의 승지를 건드린 거지. 작가는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성자를 향해 소리쳤어. 난 당신을 만나자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허튼 소리 그만두고 저리 가요. 남의 돈으로 버스를 타려거든 차라리 걸어서 다니라고요. 그랬더니 성자가 아, 나 이 성자의 대답 듣고 거품 물었어. 승지 급하고 더러운 사람은 진짜 멱살을 잡을 것 같아. 그것이 왜 그대의 돈이란 말인가? 그대는 지금 그까짓 5루피를 가지고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인가? 그대는 그것이 자신이 잠시 복원하고 있는 돈이라는 걸 모른다는 말인가?
당신이 무슨 이유로 이것이 당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잠시 이것을 갖고 있을 뿐이다. 주인이 모자를 벗어 잠시 벽에 걸어놓는다고 해서 그 모자가 벽의 소유란 말인가? 그러고 한참을 버스에서 실랑이를 하면서 다른 승객들도 킥킥대며 웃겨 죽겠다고 모두가 쳐다보는데, 그렇게 버스는 출발하고 그 상자와 함께 버스 안에서 이야기가 이어져가, 그렇게 2시간 버스 여행이 흘러 작가 인생에서 가장 절망과 슬픔이 젖어 있었을 때 만난 이 성자와의 인연으로 내 인생은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이라 그렇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 내 상상 속의 이 챕터는 뭔가 이런 느낌이야. 달달거리는 아주 푸른 버스가 황야의 모래바람을 흩날리며 덜덜덜 시골길을 따라가는데, 그 안에는 눈을 땡그랗게 뜬 인도인들과 닭이 가득 차 처음 보는 장발의 한국인을 뚫어져 보는 거지. 단 1초의 눈길도 다른 데 두지 않아 모두가 이 작가를 보는 거지. 신기한 듯이 그 누구한테 뭘 보냐 하면 오히려 작가가 이상한 상황? 기괴한 성자가 나타나 돈을 달라고 하다가 갑자기 알 수 없는 논리와 그럴듯한 설득력, 그리고 온갖 지식과 신의 이름으로 명상의 가르침으로 범벅이 되어 작가와 승객들 앞에서 침튀기게 연설을 하겠지. 그 깨끗이 마른 몸으로 목소리는 아주 우렁차게. 그러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고 이야기해주는 거야. 본질은 너의 것이 아니고 잠시 너를 스쳐가는 것이라 너가 이야기하는 소유도 모두 무의미하다는 것을. 그렇게 나도 이 버스에 탑승했던 것처럼, 꼭 이 미친 성자가 나한테도 말하는 것처럼 책을 보며 여행을 하기도 해. 물론 그 버스의 덜컹거림, 눈빛, 소리와 냄새는 실제로 느낄 수 없는 쓰린 아쉬움이 있지만, 잠시 집에서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인도 여행처럼 참 생생히 다가와. 그렇게 요즘 매일 아껴가며 읽고 있어. 사실 난 이 책을 세 번째 읽고 있어. 막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처음 읽고 반해서 이따금씩 또 여행이 필요할 때 읽어보지. 늦은 밤 침대에서도 여행 중인 나에게 부종 꾸역고 내일 출근하려니 자야지 하는 김서방 말에 아쉽지만 오늘의 여행은 접어두고 잠을 청해. 난 내일도 인도 여행을 가려고. 친구들도 한 주 수고 많았어. 잘 자. You're a beautiful sight in the summer night, and you can't put up a fight in the